2시까지 녹음한 다음에 그게 다 일주일 만에 끝난 거예요. 대단하네. 그래서 앨범이 나온 거야. 그래서 이제 그다음 제가 유통사 잡고 뭐 다음 주에 바로 작게 만들고 그게 한 일주일 만에 다 나온 거예요. 일주일 만에 5주일 나 그랬다가 분리수거하다가 야. 그걸 이따 그날들 그날 아직 음원 나왔습니다. 돼 있어요? 예, 나왔습니다. 돼 있어요? 그러면 어 그것도 이따가 해주십니까? 네네. 와. 제이은주의 투애니 노래하세요. 알겠습니다. 제이은주 이제 울지마. 이제 울지마. 자 이제 울지마 들어보겠습니다. 야. 지금 제 그 라이브 방송에서 생방송에 라이브 하는 게 처음입니까? 저번에 아니 저희가 거기서 얘기해요. 예. 아, 또 악기가 들어갔네요. 예. 악기도 이제 제대로 이제 음반 나오고도 네. 처음이죠. 처음이죠. 음반 나오고 처음이죠. 사실은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처음이고 이제 마지막이 될 거라는 그런 예.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. 예, 예. 근데 항상 이렇게 컬트에서 불러 주셔서 얼마나 아니, 행복하고 감사한지 아니, 유준사 씨 오면 저희도 즐겁습니다. 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. 이제 울지 마. 이제 울지마는 새벽에 만든 곡이고요. 갑자기 이제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. 사랑하는 여자가 누군가 될지 몰라도 네. 그 사람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불러본 노래입니다. 우리 네? 자 우리 이준하 씨 기타 연주로 이렇게 두 분이 라이브로 바로 불러주세요. 박수 청해 드리겠습니다. 네. 나에게로 와요 이 밤이 가기 전에 그대여 내 품으로 와요 사랑이 변하기 전에 너의 볼에 흐르는 눈물 차마 닦아주지 못해서 그게 후회가 되네 돌아서서 얘기할까 아니야 그냥 걸을래 찬 바람이 나 두드리고 쓰네 자꾸 잡아 그대여 이미 늦어버린 건 지나버린 건 나의 빈 가슴
잘 가요 내 사랑했던 그대 이제 울지 마 잘 가요 그대 이제 울지 마 감사합니다. 아 정말 아유. 굉장히 감정이 좋습니다. 안현정 씨 노래는 좋은데 저는 유진상 씨 볼 때마다 아내분인 홍은희 씨가 왜 이렇게 안쓰러운지 몰라요. 네, 이번에 방송 나와서 굉장히 안쓰러운 네. 얘기를 안쓰럽게 만들었다고. 네. 김은희 씨, 아 보는 라디오 로그인하게 만드네요. 이런 MSG 같은 남자 같으니라고. 아, 장인 씨 노래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웃기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전혀 웃기지 않습니다. 유진상 씨가 이 감정 잡고 노래할 때는 지금 좀 빠져나오기 힘들죠. 많이 바로 빠져나왔어요. 아, 바로 나왔습니다. 네. 저도 형이 바로 빠져나오니까. 어땠습니까? 홍이 남녀 방금 라이브 사장님의 라이브. 뭐 저희 항상 예, 최고죠. 예. 우리 태훈이가 아니 태훈이가 교육을 너무 시키는구나. 저 친구가 매를 불러오는 친구예요. 아, 자꾸 매를 불러오는 거예요. 한번 MT를 갔는데 제가 한번 대들었거든요. 예. 음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랬더니 이제 저 그때부터 이제 또 저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. 네. 제 매를 불러오는 제 이제 트웬티 앨범에 대해서 음악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완성도에 대해서. 근데 대표님의 감성은 진짜 그 되게 소년 같기도 하고 네. 순수하고 그런 마음이 네. 제 색깔하고 잘 맞아요. 잘하지 않는 소년 같아요 느낌. 네, 맞아요. 지금 녹색창 2위가 공기남녀랍니다. 아 그래요? 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공기남녀. 여기 그 앨범 안에 이왕 한 거.